자, 이제 기본권 파트가 끝나고 제3편, 자, 국가구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가구조론은 통치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자,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자, 기타 등등의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암기해야 될 이제 부분이 많죠. 네, 관련 이제 조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이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랑 특히 헌법재판소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자, 국가구조의 조직 원리. 자, 대의제 부분인데요. 자, 법률에 의한 직접 민주제 도입시. 자, 내재적 한계. 자, 대의제의 본질적 요소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자, 직접 민주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 법률에 의하여, 자,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 본질적 요소, 근본적 취지를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네. 직접 민주제, 헌법에 규정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자, 법률에 의하여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 자, 이때는 이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본질적 요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네. 근대 국가 들어와서 대의제, 예, 직접 민주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자, 대의제가 이제 직접 민주제 싸움에서 승리했죠. 예, 사람도 많고 영토도 이렇게 광활하다 보니까 직접 민주제 하기에는 네,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대의제를 다 채택했다. 자, 그러나 이제 대의제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네, 직접 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는데요. 현대 헌법은. 자, 이렇게 직접 민주제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니까, 자, 이거를 법률에 의해,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도입할 때도, 대의제, 원칙인 대의제, 본질적 요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 자, 자유이임 원칙이 제한될 수 있는가? 자, 자유이임 원칙 제한될 수 있다고 봤죠? 자, 자유이임 원칙은, 자, 무제한적? 아니다. 자,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 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유이임 원칙,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 조직 원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적 가치 보호에 있죠. 결국은 이 자유이임 원칙도 통치구조의 조직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유이임 원칙도 제한될 수 있다. 자, 자유이임 원칙이 개별 국회의원의 구체적 직무 담당까지 보장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봤죠? 자, 자유이임 원칙은 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 내부에서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원리는 아니다. 네, 앞에서 봤듯이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서 자유이임 원칙도 제한될 수 있다. 네, 이 사례가 있었죠? 아니, 국회의원이 네, 당론에 반해서 의사를 이제 표현했어요. 의사 표명하니까 당론에서 이제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 이제 개선했죠. 자, 어떤 직무 담당, 그 상임위원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어요. 당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구가 들어온 거죠. 하지만 이제 자유이임 원칙은 이제 무제한적으로 보장된 게또 아니라고 해서, 또 그리고 자유이임 원칙이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도 보장하는 원리도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정당화도 봤어요. 자, 대의제와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 자유이임 원칙, 여기 나오죠. 자,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단하는 거, 이거 자유이임 원칙, 의의. 자, 정책 결정하는 거. 자, 대의제 민주화에서, 자, 국회의원 선거권은, 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에 그친다. 자,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하여 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속이임이라고 하죠. 이제 그대로,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하는 거. 여기에 중간에, 의원의 의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해 주는 건 이제 기소기관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대의제와에서는 지금 우리는 자유이임 관계에 있죠. 자, 기소기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개별 유권자, 개개인, 그 의사 그대로 다 하려면 이게 엄청나잖아요. 국민, 개개인마다 의사 어떻게 이렇게 다 반영할 거예요? 집단적으로 반영하는 것, 또 어느 단체, 특정 단체 의견 반영하는 것, 다 문제가 됐죠, 이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걸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기소기임이 아니라 이제 자유이임 원칙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 국회의원이 본인의 상식으로
기획 판단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 이게 바로 자유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단순히 이렇게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고, 자, 국민 의사를 그대로 대리해 줄 걸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 자, 지방자치기관의 구성이 중앙정치기관과 상의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네, 이거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자, 그쵸. 지방자치기관은 중앙정치기관과 상의한 방법으로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자, 국회,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나, 지방자치기관은 지방자치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수직적 권력 분립이죠. 중앙정치기관과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 주권,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자, 예.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 뒤에 나오는 지문과 연결된 논거였는데요. 지방 지자체장에게 지방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권력 분립 위배냐? 위배 아니라고 했죠. 지방의 사무직원을 지방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 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원래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앞에 906번 지문 그걸 논거로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중앙시정치랑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지방의 사무직원 요 임용권을 지자체에게 부여한 거. 이거 권력분립 원칙 입이 아니라고 봤죠? 네, 그렇죠. 지자체장과 또 지방의회의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사무직원 임용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방의회는 또 지방의회의 의원은 또 개인의 지위에서 활동하는 게 많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방의 사무직원은 또 보조적인 지위에 있다. 그래서 굳이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에 둘 필요는 없고, 단순히 이게 또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이 또 할 수 있게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하면 지자체장과 같이 임명하도록 하는 거니까 또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 권력끼리.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제 권력분립이 아니라고 봤죠. 특정 국가기관 구성 권한을 상권에 분배한 것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냐. 특정 국가기관 구성 권한, 구성권을 상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내 기능을 분담한 거죠. 구성 권한은 국가기관, 특정 국가기관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 분담을 하는 것, 이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과거 고전적 권력분립은 기계적인 분립을 원했으나 지금 현재 현대 권력분립은 기능적 분담, 기계적이고 기계적인 분립에서 벗어나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거, 요거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국가기관 구성 권한을 아예 이렇게 상권이 나눠 갖는 거, 요거는 권력분립 원칙 2배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분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의 의미,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여기서 나오죠. 기계적 분립은 이제 아니다. 고전적에서 봤던 권력분립에서 봤던 기계적 권력분립에서 봤던 기계적 분립은 아니다. 권력분립 원칙이란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하니까 특정한 국가기관 구성함에서 이제 상권이 권한을 나눠 갖는 것도 권력분립 원칙 2배 아니고 오히려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특별검사 임명에 이 앞에 사건이 그거였나 봐요. 대법원장 관여시키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 2배인가? 2배 안 된다고 봤죠. 정치적 사건 담당자 특별검사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하는 것,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입법재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정치적 사건 담당자 특별검사 임명, 대법원장을 관여시킨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으나, 권력분립 원칙상 이렇게 특정 국가기관 구성함에 상권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건 오히려 권력분립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분립 원칙 2배, 입법재량 범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별검사 임명에 대법원장을 시키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 2배인가? 2배되지 않는다 봤죠, 방금.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자 중에서 1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거, 이거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공수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 권력분립 원칙 위배냐? 독립된 형태가 뭐냐면 행정각부, 정부조직법에 있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거,
따라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한 게 권력분립원칙 200여 건 했는데 자 입에 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자 이걸 공수처라고 하죠. 아니면 수사처 자 동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 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그렇죠. 수사처 구성에 상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관여해서 구성에도 관여하고 입법자는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 좀 통제하고 있죠. 행정부 내에서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해도 권력분립원칙 입이 안 된다고 봤죠. 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 네, 공수처 이제 기소 독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제 검찰청이 문제 그러겠죠. 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가 권력분립원칙 문제냐 문제 아니라고 봤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할과 이들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자,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 자,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 문제는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이제 분할과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봤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자,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이 이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뭐 검찰청이겠죠. 자, 수사계 권한 배분 문제는 권력분립원칙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여기 이 사안에서는 또 자, 검사의 이제 기소 독점주의가 문제돼서 이제 이 수사처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기소 독점주의 이런 걸 이제 입법권이 이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수사처와 다른 수사 기관 이제 권한 배분 문제, 동일한 행정부 소속이니까 권력분립원칙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다음, 자, 국가구조의 형태. 자, 대한민국 법과 형벌태 유형 중에서 이제, 자, 법률한 거부권 제도가,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 제도가, 대통령제적 요소인지, 자, 대통령제적 요소죠. 대통령제 요소, 대표적인 요소, 법률한 거부권을 준죠. 자, 긍정. 자,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 제도는 대통령제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자, 법률한 거부권은 대표적인 이제 대통령연적 요소죠. 자, 그럼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의원내각제 요소. 자, 뭔 봤냐? 정부의 법률한 제출제도. 자, 법률한 제출. 자, 그리고 국무위원이 의원을 겸직하는 것. 자,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자, 이렇게 정부가 이제 법률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아니면 또 의원이 또 국무위원 겸직할 권한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 대표적인 요소겠죠. 자, 요거랑 같이 알아두세요. 대통령제적 요소로 이제 대표적인 거, 법률한 거부권. 자, 미국에서도 이게 법률한 거부권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죠. 자, 미국이 제 대통령제적 대표잖아요. 자, 우리는 약간 변형이 좀 가일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자, 법률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다. 자, 이제 국회로 넘어오네요. 자, 국회의원 정수. 자, 의원정수는 헌법에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자, 공직선거법으로 되어 있죠. 이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200인 이상은, 자, 공직선거법은 300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국회의원 수는 자, 법률로 정하되, 자,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자, 헌법의 규정. 자, 헌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정하고 있다. 자, 국회의원의 수는 자, 200인으로 한다. 네,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 자, 공직선거법에서 그래서 정하고 있죠. 자,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자,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예, 요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300명. 자,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한 거. 자,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자, 재적 과반수의 투표로 이제 국회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선출하는 거예요. 자, 의장과 부의장은 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자, 제적의 과반수 투표로 당선된다. 네, 국회법에 나와 있죠. 자,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
제적 의원 과반수 득표. 자,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고 가세요. 자, 선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무기명 투표로 하죠. 인사에 관한 거. 그래서 무기명 투표, 인사, 선거나 인사에 관한 건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선거는 이제 제적 의원 과반수. 대부분의 선거는 이제 제적 의원 과반수로 한다. 자,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자, 필요한다고 봤죠. 이게 헌법 규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헌법은 자, 의장 1인과 자,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의장은 1명이고 자, 부의장은 2명으로 한다. 자, 그러면 3명을 주려면 당연히 이제 헌법 개정해야겠죠. 자, 국회 의원이 의장, 부의장 선거, 사임 처리, 자, 교섭단체와 위원회 등 구성 등은 자,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 구성 행위이지만 자,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이건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헌법이 개정해야 된다. 자, 총선거 후 최초 의장 선거 시 자, 의장의 직무를 네, 대행은 누가 하냐? 네, 법에 나와 있죠. 자, 최다선 의원이 하는데 최다선 의원이 11명이면 이제 연정자가 한다. 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하는 경우 자, 최다선 의원이 네, 2명, 네, 최다선 의원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이제 연정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외워두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의장 부의장이 자,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느냐? 자, 의장은 당적 보유 못한다고 봤고요. 자, 다만 이제 부의장은 당적 보유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당선된 때에는 자,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자,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자,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규정이 없죠, 부의장에 대해서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부의장은 당적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국회법이 있는데 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땐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자, 다만 이제 선거에 나가려면 정당 후보자로 이제 추천을 받으려면 의원 임기 90일 전부터 이제 당적을 가질 수 있죠. 자, 이렇게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자, 국회의장 사고 시. 자, 국회의장 사고 시 직무 대리. 자, 처음에 이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으로 하고 자,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 순으로 한다. 자, 의장 지정이 없으면 이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으로 가겠죠. 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자,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첫 번째. 자, 그 직무를 대리하고 자, 의장이 심신사칭 등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할 수 없게 돼요. 자, 지정할 수 없는 때는 자,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렇게 이것도 주문 문제였어요. 자, 국회의장 거리 시. 자, 이번엔 거리네요. 사고가 아니라 거리. 자, 남은 기간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는지. 남은 기간 직무대행 안 되겠죠. 네. 보궐선거를 치른다.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치른다. 자, 이건 거리예요. 사고가 아니라 이제 거리니까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겠죠. 자, 국회의장이 거리된 때는 자,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자, 남은 기간, 자,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의장 또는 부의장이 거리된 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거리된 때, 자,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자, 임기. 자, 보궐선거를 당선한 의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자, 의장의 상임위 지정. 자, 이거는 국회 운영위와 협의해서 정한다. 자,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자,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자, 이것도 조문 문제고요. 자, 교섭단체 대표원의 당연직 상임위원. 자,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원회. 자, 교섭단체 대표원은 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자, 교섭단체 대표의원. 뭐 원내 대표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자,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두 상임위 의원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의원이 복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지, 네, 당연히 그냥 되겠죠. 자, 의장이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지, 자, 의장은 안 되고, 자, 부의장은 또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당적 보유랑 비슷하게 의장은 상임위원 될 수 없고, 자, 부의장은 될 수 있다. 자,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의원이 될 수 있고, 자, 국회의장은 자, 부의장과 달리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자,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자, 하지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자, 부의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까 자, 부의장은 상임위원 될 수 있다고 본다. 자,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자, 교섭단체의 소속 대표의 요청으로 네, 상임위원 선임하고 개선하는데요. 자, 나머지 교섭단체 소속하지 않는 의원들은 네, 의장이 정한다. 자,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자,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원은 자, 의장이 한다. 자,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위원회 회기 중 개선 금지, 야,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개선 금지 규정에서 자, 회기의 의미, 자, 위원이 선임 개선된 임시의 회기를 의미한다. 그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선임 개선된 바로 그 회기에서는 이제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죠. 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을 개선할 때 자, 임시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회기는 자,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의 회기를 의미한다. 자, 이 법 규정에 왜 이렇게 규정했겠어요? 자, 계속 이제 짧은 시간에 바뀌면 전문성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자, 상임위원들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해야 네, 제대로 네, 심리하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짧게 상임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개선할 수 없다. 자, 위원회 회기 중 개선 급제. 이 회기는 그 위원이 개선. 선임 또는 개선된 그 임시회기를 의미한다. 자, 정무위원회 소관사항은 뭐냐? 자, 단순한 또 조문 문제이긴 한데요. 자, 금융위, 공정거래위, 자, 국민권익위. 자, 많이 헷갈리겠죠? 다른 거랑. 그래서 이 정무위원회가 뭔지 이거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금융위원회, 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자, 정무위원회 속하는 사항. 이건 정무위원회 소관사항이다. 금공, 네, 금공. 정무위원회, 자, 국무총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거, 자, 국가보훈부, 보훈처에서 보훈부 됐죠. 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무위원회 속하는 거다. 자, 이렇게 나오면 좀 까다롭긴 한데요. 예,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요거라도 알고 가시면 딱 그래도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자, 위원 정수는 국회법에서 정하는지, 자, 국회법이 아니라 자, 국회 규칙에서 정한다고 했죠. 위원 정수. 자,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는 다만 이제 법에서 10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자, 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제 국회법상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이다. 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다만 자,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정보위원회 네,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당연 정무위원 임명.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몇 명이냐? 자, 50인. 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0인. 자, 그리고 임기는 1년. 자,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회 임기는 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자, 이것도 조문 문제고요. 자, 상설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뭐가 있냐?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이고, 자,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자, 옛날 국법에서는 윤리특위도 상설로 운영됐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자, 현행 국회법상,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 활동기간 정하여 구성되지 않으므로 상설로 운영된다. 자, 다만, 이제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이제 운영된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자, 윤리특위. 자,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자, 윤리특별위를 구성하는데 자, 44조 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자, 44조는 자, 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죠. 자,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 본회의 연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둘 수 있다. 비상설. 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활동기간을 정하니까 비상설. 자, 그래서 윤리특별위는 비상설로 운영된다. 자,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자, 수선 제출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봤죠. 자, 국회는 자,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자,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자,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자, 그 심사를 위하여 자,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자, 전원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이렇게 주요 의안의 심사를 위해 4분의 1이 요구할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해서 전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심의할 수 있고 수정도 제출할 수 있다. 자, 이게 요구사항으로 이게 4분의 1, 재정의 4분의 1 요구가 있는데요. 자, 요 부분. 이게 또 정두수 나오면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자, 4분의 1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재정의 4분의 1 필요라는 거. 자, 예전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억나네요, 이게. 자, 정부 속서 임의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제 친구가. 자, 전국 전원위원회. 방금 나왔죠? 4분의 1 이상. 전원위원회. 자, 국정조사. 국정조사. 재정위원 4분의 1. 자, 속개. 자, 휴회. 휴회 중인 거. 속개할 요구한 때. 속개 요게. 자, 석방. 석방 요구. 자, 의원의 석방 요구. 4분의 1. 자, 임시. 자, 임시회 개회 요구. 이것도 할 때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전국 속서임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4분의 1. 자,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암기하기. 자, 이렇게 암기할 게 많아요. 국가구조 편에서는. 자, 4분의 1 재정기원은 자, 이렇게 전국 속서임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외워두면 써먹을 때 많으니까. 자, 다음. 자, 의안의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자, 전원위원회 개회할 수 있는지 좀 전에 조문에서 봤죠. 자,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자, 국회는 의원이 심사를 거치거나 의원회가 제안한 의원 중 이렇게 자, 국민의 부담을 주는 법률안도 주요 의원의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자, 주요 의원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도 이렇게 4분의 이상이 요구할 땐 전원위원회 개회할 수 있다. 자, 조문 문제고요. 자, 전원위원회 의사 종족수. 자, 5분의 1 출석. 자, 의결 종족수. 이거 좀 특이하죠? 4분의 1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자, 전원위원회는 재정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자, 재정의원 4분의 2 이상의 출석. 자, 출석이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이게 좀 특이하죠? 과반수의 출석이 아니라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자,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전원위원회는 자, 5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정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54조는 뭔데요? 자, 위원회는 재정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자, 이건 똑같네. 자, 재정의원 과반수의 출석. 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렇게 일반 의결 종족수랑은 다 차이가 나니까 이거 알아두시고요. 네, 전원위원회는 그래서 4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